자, 요렇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신의 생겨남을 보겠습니다. 이 정신의 생겨남은 마음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3장, 그죠? 마음의 역할을 알아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전에 제가 몇번 여기서도 계속 했죠, 그죠? 우리가 인식 과정에 그 게재되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간 방과 방과의 동료, 방과의 끊어짐, 그다음에 뭡니까? 오문전향, 전오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업을 짓는 자화나 등록, 이렇게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 합쳐보면은 14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4가지 중에 뭐 제일 앞에는 뭡니까? 우리 재생연결과 관계되는 것. 그다음에 뭡니까? 삶의 과정과 관계되는 것. 이렇게 되면 되죠. 재생연결과 관계되는 것은 3가지가 됩니다. 그죠? 뭡니까? 재생연결식, 그다음에 바완과, 그다음에 죽음의 마음. 됐죠? 그죠? 요런 것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나 모르겠다. 미치고 펄쩍 뛰겠다. 미치고 펄쩍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아비담마 공부를 하게 됩니다. 불교를 정확하게 했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아비담마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저희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 43번에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데 동그라미 채우십시오. 43번에서 다섯 번째 줄은 재생연결 있죠, 그죠? 그 동그라미 치보시고요. 그 밑에 두줄 밑에는 재생연결식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보면 잠재의식 방언가 있죠? 그 밑에 보면 죽음의 마음 있죠? 그 밑에 보면 등록의 마음 있죠? 그럼 동그라미 네개 돼야 됩니다. 재생연결, 그거는 이제 제목이고. 됐죠? 재생연결식, 잠재의식, 죽음의 마음, 등록의 마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전개 과정에서 44번입니다. 그걸 보면은 밑에서부터 둘, 네 번째 줄을 보면 전향 나와 있죠? 전향, 그 밑에 오문전향이라고 한번 적어 놓으십시오. 오문전향의 마음입니다. 그 밑에 보면 눈의 아르마리죠. 그러면 이 눈의 아르마리는 대표적으로 적어 놨습니다. 안식입니다. 우리가 저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되죠.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됐죠? 여기서 눈의 아르마리에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맨 마지막 줄에 받아들이는 과보로 나타나는 만우 요소 있죠.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241쪽 제일 위에 가면 조사하는 마음 있죠. 조사하는 원인, 그런 조사하는 마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줄 밑에 내려가면은 결정하는 마음 있죠. 그죠? 그 동그라미 쳐 놓으십시오. 거기서 또세줄 밑에 내려가면은, 그죠? 마음이 다섯 번 혹은 일곱 번 속행으로 인한다. 속행. 그건 자화나죠. 그죠? 원으로는 자화나입니다. 자화나, 속행. 그 밑에 가면은, 두줄 밑에 내려가면은 등록의 마음 있죠. 그죠? 그 등록의 마음은 두번 나타났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보면 다 합쳐보면은 14가지 마음이 됩니다. 됐죠? 마음은 삶의 과정에서 14가지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매 순간에 일어나는 마음은, 그죠? 매 순간에 일어나서 이 14가지 역할 가운데 하나를 하고 사라집니다. 굉장한 통찰입니다. 상자부 불교에만 있는 통찰입니다. 굉장합니다. 그죠? 예. 우리가 있잖아요. 이 과정만 한번 제대로 이해해서 보면, 그죠? 나는 누군가, 마음이란 무엇인가, 그죠? 불교적인 정확한, 그죠? 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5번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때는, 45번입니다. 242쪽입니다. 어떤 때는 물질을, 어떤 때는 정신을 명상한 뒤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징을 재개하고서 차례대로 수행하여 어떤 수행자는 통찰지 수행을 성취한다. 됐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여기서는 관점은 뭡니까? 결국 무상고 무아입니다. 됐죠? 그죠? 여기서 세 가지 특징을 제기하는데 세 가지 특징이 뭡니까? 무상고 무아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로하는데 무상고 무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점은 뭡니까? 정신 물질로 해체해서 보는 관점은 앞에서는 18장에서는 해체해서 보기가 주관점이었지만은 여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좀 물질을 그죠? 업에서 생긴 물질, 마음에서 생긴 물질, 음식에서 생긴 물질, 그죠? 온도에서 생긴 물질 이렇게 해체를 하고 정신을 역할별로 14가지로 쫙 해체해서 보면은 그 모든 이 물질 정신은 어떤 역할을 하든지 무엇에서 생겼든지 그것은 무상이고 고고 무아라는 거 됐죠, 그죠? 이것이 여기서의 결론입니다. 그다음에 물질을 이제 7계절을 통한 명상입니다. 이거는 우리 백세 인생의 무상고 무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에서는 7계절은 뭡니까? 이 7가지를 그 제목을 나열합니다. 취하고 버림으로써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에 따라
음식에서 생긴 것에 따라, 온도에서 생긴 것에 따라, 업에서 생긴 것에 따라, 마음에서 생긴 것에 따라 자연적으로 생긴 물질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그죠? 음식, 온도, 업, 마음에서 생긴 것은 앞에 거하고 좀 유사합니다. 그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생긴 물질도 그 비슷한 걸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뭡니까? 취하고 버림으로써, 그 다음 두 번째,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에 따라, 여기서 각 단계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14단계로 지금, 요, 이게 뭡니까? 해체해서 있잖아요. 기간을 설정해서 지금 14단계로 있잖아요. 100세 인생을 14가지 관점에서, 그죠? 14단계로 지금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7가지 가운데 가장, 그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2번.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에 따라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그죠? 먼저 표제어를 나열을 했고요. 47번에서 그 가운데 1. 취하고 버림으로 씁니다. 이 가운데 취한다는 것은 재생연결이고 버린다는 것은 죽음이다. 됐죠? 한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것이 취하고 버림으로 씁니다. 됐죠? 그죠? 이와 같이 수행자는 취하고 버림으로써 100년을 한정한 데 해놨죠? 그, 이, 요새 100세 인생 하는 게 다 이 청룡노론에서 나온 겁니다. 됐죠? 그죠? 그걸 갖다 붙일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100년을 한정한 뒤 상카르들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제기한다. 어떻게? 세 가지 특징은 뭐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무상공부합니다. 그죠? 자, 이 생에 속하는 모든 상카르들은 무상하다. 모든 유의법들,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무슨 이유인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환생이 최초에 일어나고 최초 언젠가는 사라지잖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 그죠?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죠? 무슨 이유인가?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고 변하기 때문이고 잠시뿐이고 항상함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두 줄 내려가서 그죠? 끊임없이 핍박받고 견디기 어렵고 괴로움의 기지이고 행복과 반대되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두 번째 결론이죠. 그죠? 그러면 등등해서 그 밑에 가면 뭡니까? 또 한 서너 줄 밑에 내려가면은 그 어느 누구도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공하다. 그러므로 공하고 주인이 없고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자아와 반대되기 때문에 무하다. 결론은 뭡니까? 100세 인생을 살펴보면은 무상고 무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크게 했잖아요. 백세 인생 전체를 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살펴본 겁니다. 이번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 따라 여기서는 뭡니까? 크게 그죠? 14단계로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취하고 버림으로써 100년을 한정하여 물질에 대해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 뒤 그 다음에는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을 제기한다. 여기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은 단계에 따라 늙은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다. 즉 쇠퇴한 물질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다는 뜻이다. 무상무 무화를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9분에 1 어떻게 1 해놨죠. 그죠? 1 있고 그죠? 그 등등등 해서 이제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등등등등 해서 62번 가보십시오. 248쪽. 62번 가보면은 14번 돼 있죠. 자, 그 다음에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서, 그죠? 이렇게 여섯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일 긴 시간, 이제, 그죠? 그 뭡니까? 100년을 33년으로 첫 번째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마지막은 뭡니까? 발을 들었다가 내딛은 이 순간도 전부 찰나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들었다가 내딛는 순간을 여섯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래 빠르잖아. 그죠? 근데 이래 가는 것도 뭡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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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 요새 슬로우 비디오가 옛날 다 청정도론에서 언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 보면 뭡니까? 매 순간이, 우리 슬로우 비디오 보면 매 순간이 무상이잖아. 그죠? 여기서 딱 딛고, 그죠? 들어 올리고, 뻗고, 요래 하고, 그죠? 요래, 요래. 그래? 그죠? 됐죠? 그죠? 그게 슬로우 비디오가 가르쳐주는 게 뭔가? 매 순간이 무상하다는 거잖아. 그죠? 청정도론 이제, 그 맨 마지막으로 이제 14번째는 이렇게, 그죠? 이 움직이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번에서는 뭡니까? 100년을 처음, 중간, 마지막으로. 즉, 33년, 34년, 34년. 됐죠? 그래, 100년이 되죠. 그죠? 중간에다 3살 넣어놨어요. 그죠? 그렇게 보면 뭡니까? 자, 이와 같이 세 단계로 한정하여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49분입니다. 넷째 줄, 다섯째 줄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 물질은 오직 그곳에서 멸한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그리고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에 속하는 것은 자아가 아니다. 됐죠? 똑같이 해서 중간 단계 34년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단계 33년에 속하는 것도 전부 무상고 무아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10개조로 분석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여린 10개조, 뛰노는 10개조, 아름다운 10개조, 힘찬 10개조, 지혜로운 10개조, 줄어드는 10개조, 앞으로 구부정한 10개조, 구분 10개조, 노망의 10개조, 누워있는 10개조. 아이고, 아이고, 저도 자꾸 뒤에 해당되니까 좀 괴로워요.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여린 10개조. 처음에 한 살부터 열 살까지. 됐죠, 그죠? 뛰노는 10개조. 그 키워드를 잘 해놨죠? 11살부터 20대까지 뛰노는다고 정신 하나도 없죠? 그죠? 그, 막, 고등학교면 졸업하고 대학교 가나면, 뭐, 우리 때는 고고장 간다고 했잖아, 그죠? 요새는 어디 가는 건 모르겠는데, 그죠? 뛰노는 10개조. 그 다음, 20살부터 30살 때까지는 뭡니까? 아름답죠? 찍어 바르고, 그죠? 예. 그 다음에 31살부터 40살 힘차죠, 그죠? 돈 번다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40살 넘으면은, 우리 육아에서도 그러죠, 그죠? 40살 넘으면 이제 지혜가 생기잖아, 그죠? 삶을 관조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50살부터 60살까지는 자, 점점 자, 줄어들고 쪼그라들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60살 넘으면 앞으로 꾸벙해지죠? 허리가 굽잖아,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70살 되면은, 그죠? 굽은 10개조 됐죠? 꾸장한 이제 지팡이 지고 댕깁니다, 그죠? 그 다음, 아이고, 무시라. 이제 그 다음 뭡니까? 어머야. 이제 80부터 90까지는 노망의 10개조. 아이고, 무시라, 그죠? 노망이 제일 괴로운 거라고 우리 어디 국민학교 도덕책인가 나왔죠, 그죠? 그죠? 와, 그죠? 어쨌든, 아, 나무 일 안 같아요. 그 다음에 누워있는 10개조. 아, 이거 무시라, 그죠? 예. 이렇게 살펴보면 뭡니까? 예, 100년 인생을 10년 단위로 해보면 전부 무상이고 고고 무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런 이야기를 51번에서 쭉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52번에서는 세 가지 특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번에 가면은 100년을 5년씩 20부분으로. 됐죠? 앞에는 10년씩 끊었죠? 여기는 이제 5년씩에서 그죠? 20부분으로 끊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4번입니다. 어떻게? 그거는 여러 가지 수고한다. 첫 번째 5년 사이에 생긴 물질은 오직 그곳에서 멸한다. 그것이 두 번째 5년에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무상고 무하다. 됐죠? 그죠? 이제 55번에 네 번째는 뭡니까? 20부분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4년씩 25부분으로 합니다. 와,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되겠죠? 그죠? 그냥 무상고 무하다 하면 넘어가 버린 얘기인데.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자세하게 앞에는 이제 아비단마를 총 동원해서 하니까 멍 때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건 아비단마 없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5년씩, 그 4년씩에서 25부분 나눠보면은 무상고 무하다. 그게 뭡니까? 5번은 3년씩 33부분. 6번은 뭡니까? 2년씩 50부분. 그게 뭡니까? 7번은 1년씩 100부분. 됐죠? 8번은 뭡니까? 1년을 3부분 우기, 겨울, 철, 여름.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그죠? 인도 저쪽은 세 계절입니다. 우기, 겨울, 여름. 됐죠, 그죠? 우기, 건기, 혹서기가 아니고, 제일 더운 거는 뭐라 그럽니까? 혹한기, 혹서기 맞죠? 그죠? 그렇게 우기, 저쪽은 혹서기란 게 없습니다. 혹한기는 없어요. 그냥 우리말로 뭐, 겨울 제일 살기 좋은 때, 이런 데입니다. 그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기철에 넉 달 동안 생긴 어쩌고저쩌고 살펴봤습니다. 9번은 뭡니까? 1년을 6부분으로 나눠봤습니다. 앞에는 1년을 우기, 겨울, 여름 3부분으로 나눴는데 여기 6부분입니다. 우기, 57번입니다. 우기철, 그 다음에 가을, 그 다음에 겨울, 그 다음에 뭡니까? 추운 계절, 그 다음에 봄, 그 다음에 여름. 됐죠? 그죠? 6단계로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58번은 뭡니까? 상연과 하연, 한 달을 있잖아, 뭡니까? 상연과 하연, 보름씩 있잖아, 그죠? 이렇게 나눠봅니다. 하연의 보름, 상연의 보름, 전부 뭡니까? 무상고 무화. 그럼 11번은 뭡니까? 낮과 밤으로 나눠봤습니다. 그죠? 낮의 물질은 밤에 안 가고, 밤의 물질은 낮으로 안 온다. 그래서 무상고 무화다. 그 다음 뭡니까? 아침 등, 우리 우리나라는 12, 12거로 옛날에 했잖아, 그죠? 그 인도에서는 주로 6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 저녁나절 아침나절 한나절 그죠? 저녁나절 그다음 저녁에는 뭡니까? 초경, 이경, 삼경. 우리가 말하는 초경, 이경, 삼경하고 좀 다릅니다. 밤을 그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낮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밤을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6시간으로 나눠 보면은 이건 전부 무상고 무하다. 이게 됩니다. 그다음 13번째는 뭡니까? 예.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나고 앞을 보고 돌아보고 구부리고 펴는 것 됐죠, 그죠? 그거로 갖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짧은 걸음 뭡니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들어 올리고 앞으로 옮기고 옆으로 피하고 내리고 딛고 눌리는 여섯 부분 됐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슬로우 비디오로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걸어갑니다만은 슬로우 비디오로 보면은 여섯 단계로 나누면 되죠. 됐죠, 그죠? 그래서 들어 올리고 앞으로 옮기고 옆으로 피하고는 뭡니까? 뭐가 있는가 있잖아요.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이 있으면은 똥이 있으면 피해야 되겠죠. 피하고 딛고 눌리고 이거 뭡니까? 우리 군에 갔다 온 분들 뭡니까? 야간 정숙 보행, 그죠?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거 아는 분은 군대 갔다 온 분이고, 아기가 군대 안 가도 이거 완전 총 들고, 저도 군대가 병장제 됩니다. 총 들고 뭡니까? 야간 정숙 보행 하잖아요. 이래갖고 요래 요래 했잖아요. 이것도 젖어야 돼요. 왜냐면 뭐 다음 안 되니까, 그죠? 요래고 싹 요래고 요래 요래.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슬로우 비디오로. 그래서 그죠? 매 순간의 이제 이거는 무상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무상을 이제 어디로 귀결시켜 갑니까? 자, 저 뒤에 가보면 그죠? 찰나로 귀결이 됩니다. 됐죠? 긴 시간을 있잖아요. 점점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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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게 해서 나중에 그죠? 찰나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고 보면 그 생멸의 지혜의 핵심은 찰나입니다. 됐죠? 그죠? 찰나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너무 허설을 많이 하고 시간 다 지내버린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66번에 보면은 이것이 미시함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횃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이제 부탁고사 선생님은 옛날 사람입니다. 횃불의 비유, 등불의 비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무슨 비유입니까? 그리고 형광등의 비유, 혹은 뭡니까? 우리가 전등의 비유. 됐죠? 전등은 뭡니까? 매 찰나에 일어나고 사라지죠. 1초에 60회째 됐죠, 그죠? 60번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불은 무상합니다. 됐죠, 그죠? 부다고사 선생님이 66번에서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66번, 67번, 그죠? 이 특히 저 66번에서 뭔가 비유를 들고 있는데죠. 우리는 이런 복잡한 비유 필요 없습니다. 형광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전등의 비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등은 뭡니까? 1초에 60번 깜빡거립니다. 됐죠? 그죠? 1초에 60번 깜빡거리니까 그거는 무상한 겁니다. 됐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비유 하나만 끝나버립니다. 그런 비유를 여기에 들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 1초에 60Hz,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67번, 67번에서는 그죠? 이 전등의 비유에다가 지금 앞에 그죠? 14단계 이걸 적용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이해 잘합니다. 아,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이 여러 방법으로 68번입니다. 각 단계에서 늙은 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물질의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한 뒤 그 물질을 다시 분석해서 뭡니까? 음식에서 생긴 물질. 그죠? 음식에서 생긴 물질은 언제 분명합니까? 굶주림과 포만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 모르면 밥은 멍청입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른 이야기 안 하고 계십니다. 그죠? 온도에서 생긴 물질은 차고 더움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이거 모르는 분 있어요?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업에서 생긴 물질은 문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했습니다. 그죠? 요건 조금 아비담마적인 거기 필요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음에서 생긴 물질은 기뻐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해진다. 됐죠? 기뻐할 때 생긴 물질은 윤기가 있고 연하고 활기차고 촉감이 좋다. 슬퍼할 때 생긴 물질은 마르고 생기가 없고 추하다. 맞죠? 예, 그래서 그죠? 요런 거로 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72번 결론입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을 파악한 뒤 세 가지 특성을 제기할 때 다음의 뜻이 분명합니다. 생명, 신체, 즐거움, 괴로움은 단지 신속하고 순간만 머무는 하나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8만 4천 급을 사는 신일지라도 두 마음과 함께 연결되어 살지 못한다. 맞죠? 그죠? 죽을 때는 뭡니까? 한 마음에 죽습니다. 그렇죠? 죽음의 마음, 한 마음으로 땡! 끝납니다. 죽음의 마음이 두 번 일어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8만 4천 살았다는 말은 뭡니까? 8만 4천 년 1초는 못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의 멸한 무더기들은 모두 같다. 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무너졌거나 미래에 무너질 무더기들은 그 중간 즉 현재의 멸한 무더기들과 특징으로는 다름이 없다.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세상은 생기지 않는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 몸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그죠? 뭐 괜히 이걸 일체 유심조구나 이렇게 갖다 붙일 필요 없습니다. 됐죠? 그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 세상 존재한다.
마음이 무너지면 세상은 끝난다. 이것은 궁극적인 뜻에서의 개념이다. 무너진 무더기들은 어디에도 축적되지 않는다. 미래에도 축적은 없다. 현재에서 생긴 무더기들은 역시 바늘 끝의 겨자씨처럼 머문다. 생긴 법들이 무너지는 것은 예정된 것이다. 붕괴하는 법들은 과거의 것과 섞이지 않고 머문다. 무더기들은 볼 수 없는 곳으로부터 와서는 무너진 후에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간다. 흑공의 번개처럼 생겼다가 멸할 뿐이다. 됐죠, 그죠? 예, 무상하다는 것을 이렇게 개송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럼 자연적으로 생긴 물질, 이건 보시면 압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이제 그, 우리 새싹 있잖아요. 이제 그, 그 삭이 날 때 있잖아요. 요새 연두빛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74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75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 오늘 이거 다 찔라 그랬는데, 크, 그죠? 그 다음에, 정신의 7개조를 통한 명상에서 76번부터 77번 나옵니다. 아이고, 우정은 이제, 우정은 부타고사 스님께서 어떤 식으로 명상의 지혜를 말씀하고 계신지 알겠죠, 그죠? 이렇게, 그죠? 아주, 그죠? 자세하게 분석하고 해체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매 순간순간순간에 대해서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정신의 7개조 통한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제 요렇게 오늘 시간이 벌써 오버가 돼서 그죠? 요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빨리 해서 정신의 7개조를 통한 명상하고 나머지 부분을 딱 정리를 한번 하고 21장으로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늘도 날씨도 안 좋고 그죠? 비도 오고 하는데 예, 이렇게 또 피곤하시고 하실 건데 그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